얼마 안 있어 생일을 맞는 정예 씨. 벌써부터 선물 복이 터졌다. 또 이게 또 있게. 이거 신어 봐. 하나 신어 봐, 엄마. 이거 사이즈 안 맞으면 올라가서 바꿔서 택배 보내려고. 딱 맞아. 괜찮아? 아니야. 딱 맞아. 아빠 신고 딱 맞다. 언니. 응. 양말도 신고 신어 봐. 그럼 엄마 옷을 한 개 입어 봐. 이거. 딸이라고. 엄마 이거. 방수래. 아, 내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엄마 생각하며 골라온 딸들 성화에. 정예 씨, 패션쇼를 하게 생겼다. 다음 달에 엄마 생신이라 먼저. 예. 엄마 맨 부려먹기는 하지. 엄마 옷 하나 사주겠어요, 지금? 뭐? 도대체 왜 이렇게 꼴배기 쓰고 있는 거야? 짜증나. 내 옷 안 사고 갔으니까. 누구야? 예, 그치. 요새 입는 이런 옷이라고? 더워. 더워. 조금 더울 수 있어, 엄마. 아, 벗었다. 아니, 이제 참아라, 보게. 괜찮네. 아, 이쁘네. 입어봐. 사이즈 괜찮구만. 잘 어울리구만. 어, 좋아, 좋아. 아, 봐, 봐봐. 가위 어디 갔대, 가위? 아니야. 이렇게 돼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돼 보라고 말이야.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끝나도 안 맞다. 이것도 보자. 잠시 후. 이런 날이라고 쉴 정예 씨가 아니다. 오히려 일 많이 할 기회라고 여긴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녹두를 따는 셋째 사위 동근 씨. 휴가가 예. 여름인데 장인어른 제사한 날이랑 좀 겹쳐가지고요. 예. 늘 휴가를 처갓집으로 와요. 오셔서 아직 일만 하신다면서요? 아니에요. 술을 더 많이 먹죠. 장모님. 맨날 저녁 되면 얼른 자이야 그래요. 제일 먼저 연애를 해갖고 많이 우리 집을 더 열어보놨지. 만두 딸은 코 골고 자고 있어. 지금 저 사람은 잠이 없어갖고 언제까지 그 핸드폰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재미있고 없이 못으로 따라와서 저렇고 우리 사이가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으로 장가를 와갖고 사이가 잤다. 전 좋은데 장모님 좀 탐탁치 않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 어떻게 안 했어 그렇게. 아니. 장인어른 계셨으면 됐다. 이제는 소견말도 할 만큼 편해졌다. 그 당시에는 장모님이 밭일보다는 이제 염전만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속았죠. 완전 속았어. 고소한 냄새를 따라온 곳. 나도. 둘째 사위 병진 씨가 한껏 솜씨를 발휘하는 중이다. 무슨 전이에요? 녹두전이지. 녹두전? 언니 뭐해? 이리 와. 예시야 힘들었겠지. 완전. 아 진짜? 아무 나무냐? 거기 출입문 앞에 있는 거? 응. 그거 다 갖고 오라고? 응. 알았어. 다 뭐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영미 씨. 첫 달은 살림 미천이라더니 제일 분주하다. 최대한 많이. 가장이 된 어머니를 돕느라 일에는 이골이 났다. 그냥 이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무조건 염전 가거나 아니면 농사일. 누가 막 그리 시킨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끝나면 가방 놔두고 밭으로 가든 염전을 가든 일상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소금밭에서 일하는 점례 씨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았던 영미 씨. 말하지 않아도 속을 알아주는 딸이었다. 닭고기 그거 해고 기름 내고 좀 한잔하고 아니 삶아고 그 기름 엄마 한잔하라고. 얼른 가 얼른 기름 얼른 나가자 더 더운게 벌. 아이고 좋다. 떠나 가자. 어렸을 때 때리는 오빠네. 어? 주선은 맞대.
시장길을 달래줄 저녁이 기다리고 있다.